1절부터 26절이고요. 오늘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죽습니다. 110세에 죽고, 다른 야곱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만 기록하기 때문에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 그게 필요한 부분만 성경은 기록하지, 뭐다 기록하진 않았죠. 그래서 요셉의 죽음까지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어제 우리가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왔어요. 애굽은 저 아래니까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형제들의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의 관점입니다.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값이나 모든 악을 보복하지는 아니할까? 그런 거예요. 이게 요셉의 형제들의 관점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같은 아버지 아래서 출생했는데 요셉의 형제들의 관점은 여전히 인간의 관점이에요. 혹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를 봐서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마도 어쩌면 요셉이 보복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 그게 인간의 관점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들이 너무도 악했어요. 그리고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형들 때문에 요셉이 고통당했고,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긴 했지만,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보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고, 그것은 신앙인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요. 직접 말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죽거든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말라, 죄를 용서하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 형들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해요. 그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들어요. 거기 보세요. 17절 중간쯤 보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그 뒤에 줄곧시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울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wept란 말은 통곡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왜 통곡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연상하면서 읽거나 들어야 돼요. 그냥 막 단순하게 읽지 말고,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요셉은 신앙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만 많지 영적으로는 애들입니다. 애들. 한참 어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과 육적인 수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나이가 많고 뭐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형들을 볼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냐? 나를 어떻게 봤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냐? 아마 요셉이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봤길래 형들이 저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요셉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그런 말을 할수 있으나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 응? 요셉은 지금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보복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한 거예요. 형들의 마음을 이해는 했겠죠. 이해는 했겠지만 그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해도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 관점을 가진 사람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몇 수 아래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때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번엔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19절 20절 19절만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형들은 나이만 많았지 어른답지가 못해요. 네. 오히려 나이가 한참 어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돈시키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요셉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가 있잖아요. 45장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45장에서도 요셉이 형들을 딱 알아보고 굉장히 관대하게 그래도 보면 여유가 있더라. 제가 느끼는 것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여유가 있어요. 여유만만하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여유만만 크리스찬. 그 왜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조급하고 막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또 혈기내고 분노내고 그런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이론적으로는 신뢰한다고 말을 하겠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막상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을 보면 아 이분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했었구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강도가 좀 낮았구나 전혀 아닌 건 아니겠지만 그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안다니까요.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었네. 네? 본인이 알지 뭐 본인이 제일 먼저 알겠죠. 아니 내가 이게 이런 나를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했지만 이게 믿음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얼마나 여유만만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아,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대대로 내가 양육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그 조카들 다 그 가족들을 다 섬겨요. 요셉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5장으로 다시 갑니다. 45장에 보면 그때의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5절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어떻게 앞서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이 나 파는 것 때문에 지금 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본데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7절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어떻게 앞서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할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God centered, 이걸 God centered라고 해요.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런 일들, 자질한 그런 자잘자잘한 그런 일들 때문에 막 분노하고 업다운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유가 있습니다. 아멘.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만만합니다. 아무리 그래봤자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은혜로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20절입니다. 그때 요셉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0절 줄을 긋고 별 다섯 개입니다. 예.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네. 선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선을 이루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이루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이 선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형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감정을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도 했다가 뭐 이렇게 팔기도 했다가 별짓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렇잖아요. 그래봤자 다 그래봤자 뭐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시니까 그거 너무 그렇게 우리가 분노하거나 너무 그냥 이렇게 방황하고 또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자꾸 조급해지고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당황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인생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멀리 놓고 봐야 돼요. 우리가 한 개인을 볼 때도요, 멀리 놓고 봐요. 지금만 보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사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 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한 단면을 보고 왜 우리가 다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일면을 가지고 전부를 우리가 평가하려고 그러고 결론 내려고 그러고 고작 써놓으세요. 인생을 결론 내지 마라. 누가? 내가. 내 인생은 내가 결론 내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인생도 내가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다. 결론은 누가 내세요? 하나님이 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냐고요. 응? 우리가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 내려요?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성공이다, 실패다,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를 왜 우리가 결론 내려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기도하면서 지켜봅시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우리들이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란 게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또 내 생각에 맞는 일, 안 맞는 일, 뭐 그런 것도 선, 악,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선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His own purpose.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지금 악하게 보는 일들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잠언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쓰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핀셋으로 하나님이 다 갖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보면 거기다 조미료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참기름도 넣고 소금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맛있는 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다른 사람이나 우리 개인에 대해서 한 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은 뭐냐? 하나님 반드시 손으로 바꾸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너무 또 막 이렇게 분노하지도 마세요. 그냥 여유만만하게 그냥 하나님이 저것도 분명히 손으로 바꾸실 것이다. 저 사람이 뭐 저렇게 해도 분명히 손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실 것이다. 아니, 그런 확신도 없나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유만만하더라. 아, 그래 봤자다. 아무리 그래 봐도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그거 손으로 다 바꾸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다 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다 바꿀 것이야.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왔지만 다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야. 아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응?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존귀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지나간 일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상담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로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 트라우마란 말은 흔적이란 뜻이에요. 상처. 쓴뿌리로 남아있는 흔적, 상처를 트라우마 그럽니다. 왜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있다가 어떤 말만 끝내면 갑자기 사람이 분노를, 혈기를 확 냅니다. 그 말만 나와도. 그 비슷한 사람만 봐도 혈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 저분이 왜 저러지? 난 그분한테 나쁘게 한 것도 없고 다 똑같이 대하는데 이상하게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만 하면 아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냥 반발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분이 왜 그러지? 내가 저분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대잖아요. 생김새가. 저같이 잘생긴 사람도 있는가 봐. 어떻게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아버지에게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구타당하고 구박당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 매이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매어 있잖아요. 혹시 버벅하지 않을까? 그때가 언제인데? 수십 년이 지난 그 옛날의 얘기를, 그때 사건을 형들은 지금도 메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근데 요셉은 전혀 과거에 메이지를 않아요.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어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나는 자유하지 못하구나. 나는 아직 자유하지 못하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과거에 상처받아요. 아, 내가 과거에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때는 그때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얘기는 좋은데, 좀 아픈 얘기를, 옛날 얘기를 막 그거를 이렇게 곱씹는 사람은 난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그 자체를 싫어해요. 우리 집에서도 얘기하다가 옛날 얘기하면, 아, 그만하라고. 누구한테도 그래요. 아이,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옛날 얘기. 자꾸 옛날에 했던 일을 자꾸 곱씹어가지고 과거에 매이면 우리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자예요. 우린 요셉을 보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은, 지금 이 실시간 설교는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 거고요. 그 영혼의 샘터 김덕경 TV에 있는 거를 좀 뿌리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의외로 과거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은 자유하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볼때 자유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아직도 막 상처리 드글드글한 거예요. 막 사방에 그냥 덕지덕지 묻어 있어, 상처들이. 그리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자유가 없는 거라?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우리가 그걸 자유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제단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냐? 그러면 놓고 가서 사하고 와라. 등등 이런 것도 인간관계에서 있는 얽매여 있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것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영적인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는 안 돼요. 한 번에 되지는 않죠. 인간이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 100개가 있다 그런다면 하나씩 하나씩 떨쳐버려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탁 떨쳐버리고 이제는 자유해. 아멘.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얼굴이 갑자기 변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매여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은 뭐라 그래요? 나 자유워도 내, 너 자유워도 내, 우리 자유워도 내. 그런 자유 찬양은 잘하는데 그건 죄로부터 자유지만 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혼의 샘터 김덕경 TV는 짤막하게 요약을 했어요. 아마 짧은 6분 몇 초가 될 거예요. 그거 오늘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퍼쳐주세요. 이것도 퍼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샘터는 짧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퍼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해야 됩니다. 요셉의 관점으로 과거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뭘 그렇게 조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그래 봤자, 저렇게 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고, 다 나를 위해서 선으로 바꾸실 건데, 뭘 우리가 그렇게 그냥 분노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8시에, 오전 8시에, 우리 박철원 집사님 수술 예정입니다. 때문에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또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잘될수 있도록 오전 8시 박철원 집사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마치며 요셉이 그 형들을 대하는 모습, 또 형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지, 혹은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쓴뿌리를 가지고 분노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인지, 육신의 관점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요셉을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유만만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분노하고 혈기내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매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우리가 요셉처럼 여유 있는 삶,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감싸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들 우리 박철원 집사님 오늘 오전 8시 수술합니다. 의료진의 손길 생각을 주장하시고 보는 눈도 주장하시고 하나님 조금도 1초의 오차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그들 생각과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박철원 집사님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함께 간호하는 우리 이상숙 집사님도 위로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더하소서. 끝까지 승리하고 간증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